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잘 아는 사람이 주짓수를 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술 먹고 싶어서. 술 먹고 싶어서 주짓수를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술을 더 많이 마실 수 있지. 그렇게. 네. 아. 이것도 뭐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네네네, 그렇죠. 어. 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 아, 나 직장 안 다니고 그냥 사업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직원 관리부터 뭐 세무 뭐 이런 걸 다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으면 다른 걸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아, 싫은 걸 그렇군요. 하기 싫은 걸 더 많이 네네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애초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른 일을 더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단순한 걸 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안을 찾아보는 건 어떻겠느냐. 뭐 나는 숨을 쉬고 싶다든가 나는 오늘 격렬한 들숨을 쉬고 싶은 날이야. 야, 뭐 이렇게 그냥 뭐 정말 막 산다. 네, 아주 아주 단순한 욕구로서 네, 더 이상 할 일을 만들지 않는 네. 그런 욕구 관리, 네, 깔끔한 욕구 관리가 필요해지는 바로 지금입니다. 아, 사실 저는 알고 있어요. 이누 씨가 뭐 하고 싶은지. 뭐 하고 싶은지. 퇴근이요. 저는 진짜 좋아요. 제가 진짜 퇴근 좋아하거든요. 출근하기 전에 퇴근하고 싶대요. 네. 집에서부터 계속 퇴근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나 미치겠다. 야, 난 진짜 퇴근 너무 좋아해. 그리고 집에 가서 잠 안 자고 해. 아니, 진짜 어디서 트위터에서 본 명언 중에 하나가 인생은 잠들고 싶지 않은 밤과 일어나고 싶지 않은 아침의 반복이라고. 아, 그게 진짜 정말 명언 아닙니까? 네, 그렇죠. 참, 야,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이런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지금 갖고 있는 것과 그리고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간극, 그리고 이게 생각해 보면은 그 조삼모사라는 게 진짜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냥 그 시간에 자고 이 시간에 똑같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문제가 없는 건데. 맞아요. 이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치우친 것만으로 정말 맞아요. 되게 힘든 일상이 맞아요. 되고 그 우리가 어차피 카드값을 매달 갚아 나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쓰고 맞아요. 버는 만큼 쓸 수 있다는 여력이 있다는 맞아. 얘기인데 그게 왜 꼭 한 달로 뒤로 밀어내는 거예요? 왜 항상 땡겨 쓰고 왜 항상 부족분을 채워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냐고 항상. 아, 나 진짜 너무 대단 대죠. 명언인 것 같아요. 대박이죠.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야, 자고 싶지 않은 밤과 일어나고 싶지 않은 아침의 반복이라고. 야, 이게 대박이다. 대박인 것 같아요.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야, 대박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 보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네, 뭐 글쎄요, 뭐 이게 하고 싶지 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씀도 정말 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와, 그 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자기 욕구 관리를 하는 것도 진짜로 중요하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숨 쉬는 거 말고 그 정도는 아니고 욕구 관리. 그 정도는 욕구 관리, 적당한 그렇죠. 욕구 관리, 접점을 찾아서. 그리고 우리 뭐 어차피 사람이 이런 걸 알고 있어도 벼락치기 하는 게 사람이고, 아, 막 그럼요. 땡겨 쓰는 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전 철저할 수 없죠. 네, 신이 그렇죠. 아니니까. 네. 그러지 말자란 얘기를 하기보다 그게 그렇죠. 인생을 파먹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하자.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레인이 어쿠스틱 앰프 시리즈의 그 마지막 시간. 요게 뭐냐? 네, 보겠습니다. 좋은 말들만 다 갖다 쓴 앰프 A. 네, 예. A1 플러스라는 게 A가 어쿠스틱이고 1 플러스이지 않을까요? 하나를 더 준다? 그건 1 플러스 1이고 아, 그치. 아, 1 플러스 1이구나 그건. 예. 어쿠스틱 1 플러스다? 모델링이 아니라 어쿠스틱 1 플러스다. 네, 그렇다. 그러니까 A1 1 플러스가 아니라 어쿠스틱 1 플러스다. 어쿠스틱 1 플러스다. 하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그 A 프레스코 뭐 A 듀오 이런 식이었으니까 어쿠스틱 1 플러스. 1 플러스. 네. 그래도 뭔가 약간 네이밍이 재수없긴 해요. A1 플러스. A1 플러스. 네. 좋은 걸 다 갖다 썼죠. 네. 이게 그러니까 B2 마이너스라고 이름을 짓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모델명을 지는데 B2 마이너스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느낌이. 맞아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A1 플러스 80W입니다. 이게 51만 원 가격대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출력이 좋다는 거죠, 네, 80이면. 딱 봐도 기본적으로 좀 스펙, 이게 외관으로 느껴지는 그 스펙이 좀 고급스러운 스펙들이 좀 보여요. 이게 이렇게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틸트백 되는 앰프입니다. 네. 이렇게 모니터로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모니터로 쓰면 아주 고급스럽고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역시나 채널 2 채널인데 조금 구동되는 방식이 다른 게 원래는 미들이 하나 3밴드 이퀄라이저였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미들을 프리퀀시까지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들 로우에서부터 미들 하이까지 필요한 부분들을 적당히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안티 피드백이 있는데 역시나 안티 피드백도 여기 200Hz에서부터 30Hz에서부터 3kHz까지 피드백이 나는 주파수 대역을 찾아서 더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페이지 시프트 있고요. 그 다음에 옥스 아까 저희가 해봤는데 딱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ADO와 그 4x4의 딱 중간 정도 그렇죠, 그렇죠. 나옵니다. 좀 더 좋다. 재생 장치로서는 아쉽지만 그렇죠. 뭐 그냥 MR 뭐 쓰는 용도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뮤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이펙트 채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펙트 뭐 레벨량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여기 뭐 샌드량도 있는데 채널. 네. 채널에 어떤 식으로 줄 것이냐. 뭐 1과 2 채널을 다 주고 뭐 1에 이만큼 주고 뭐 2에 이만큼 주고 네.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펙트 보면은 리버브 1, 2, 3, 4 크기 1, 2, 3, 4 5 크기에 따라서 있고요. 코러스도 크기에 따라서 1, 2, 3, 4까지 있고 그리고 멀티 에펙스 들어가면은 뭐 코러스랑 리버브 해놓은 것도 있고 거. 리버브랑 딜레이 해놓은 것도 있고 딜레이도 뭐 숏 딜레이, 뭐 그렇죠. 롱 딜레이에다가 뭐 슬랩백 에코 해가지고 막 팍팍팍 튀는 뭐 그런 느낌의 세팅까지 조금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넉넉한 앰프라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올지 일단 한번 들어보고 디테일을 좀 만져볼게요. 소리부터. 야, 이 정도 약간 좀 소리 해상도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 느낌 안 드시나요? 이렇게 물론? 하면은 네. 말해보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말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 요게 네. 요게 조금 더 확 좀 부스트가 좀 되는 느낌이네요. 트랩을 안 올렸는데도 프레젠스가 그쵸? 좀 올라가고 네, 좀 요렇게. 밝은 느낌. 요거 그렇습니다. 이게 쉐이프가 가운데를 타주는 깎아주기 건데, 때문에 네, 그게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게 좋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딜레이 이렇게 먹고요. 그렇죠. 네. 제가 옮길까요? 네, 한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리버브 제일 큰 걸로 한번 가서 들어볼게요. 하나 더. 네. 이게 제일 큰 리버브거든요. 샌드 이렇게 주면은 그렇죠. 네, 상당히 큰 리버브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코러스하고 뭐 코러스 이런 코러스 있고요. 나머지 멀티 이펙트 있고요. 요렇게 마이크 기능 살펴봤고요. 어쿠스틱 기타 바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소리 해상도 자체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쉐입 버튼이 나온 건데 들어가면 다르죠? 이렇게, 네. 올라오는 요런 거 이제 그냥 샤방한 느낌. 요거 빼면은 뭐 핑거 사운드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레벨을 이거 최대한 올려서 미들이 어떻게 먹는지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미들 로우가 올라간 거고요. 미들 하이가 올라간 거. 해서 이렇게 하면 와우죠, 와우. 사람이 경박스럽게 되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걸 줄여서 쓰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안티 피드백은 사실 여기서 켜놓고 이렇게 해봐야 뭐 큰 차이를 여기서 못 느끼실 거예요. 피드백이 나는 상황에서 활용하시고요. 페이지 쉬프팅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뮤트 버튼으로 바로 킬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펙트 묻혀보겠습니다. 리버브요. 코러스. 확확 먹네요. 자, 멀티 임팩트 채널로 넘어갔습니다. 딜레이도 있고요, 코러스도 있고요. 네, 리버브 딜레이.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운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사운드가 좋네요. 좋네요, 확실히 좋네요. 네, 사운드가 좋습니다. 네. 아, 이게 한 50만 원대 넘어가니까 이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네요. 50만 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약간의 이렇게 딱 넘어간 선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보면은 소리가 좋긴 좋은데 진짜 AR 비싸도 너무 비싸네요. 네, 그렇죠, 비싸죠. 아, 180만 비싸요. 가격 진짜 저거 너무했다. 갑자기 또 확 빡이 치네. 맨날 들어서 우리 귀가 고급스러워지긴 했지만 맞아요. 비싸긴 비쌉니다. 이게 80W잖아요. 네. 저 60W잖아요. 그러니까 출력되기도 좋아. 근데 막 항상 이런 걸 다 하면서 느낄 때마다 이게
사용을 할 때마다 AR이 그러니까 어쿠스틱을 가장 어쿠스틱답게 뽑아내준다라는 게 그게 이 어쿠스틱 기타 앰프에서 정말 중요한데 어려운 거구나라는 느낌을 네. 계속 받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AR 같은 경우에는 그 리버브 시스템이 조금 뭐랄까 색감이 있어서 AR의 색감이 있어요. 그게 조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원래 그냥 리버브의 느낌이고 저건 색깔이 들어가 있는 리버브고 그렇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착색 효과가 좋으면 명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착색 효과가 안 좋으면은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싸구려가 되는 네, 느낌으로. 싸구려가 되는 네. 안 좋은 착색을 해버리면 네. 안 되고. 근데 이거는 괜찮네요. 네, 근데 기본 톤 자체가 해상도가 좋고 네, 힘이 좋습니다. 있고 잘 튀어나오고.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네. 이거 네 아까 그 미들 와우. 하이로 딱 올라갔을 때 이거는 확확 차 이게 진짜 위상을 확 만들어주니까 네. 좋네요. 그 이게 미들이 좋잖아요 레이니가. 네, 맞아요. 근데 미들이 좋은데 거기다가 이 프리퀀시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정말 다양하게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킬 포인트 같아요. 네, 네, 네 좋네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이게 되게 귀여워요. 이게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거? 가방의 형태 보십시오. 이렇게 맸을 때 룩을 보면은 이런 느낌. 뭐 우리가 설마 이걸 여기다 넣고 이렇게 백팩처럼 두 개다 이렇게 보침처럼 지고 다니겠냐마는. 예, 행사하러 갈 때 뭐 이렇게 뭐 이렇게라도 들고 가도 정말 편하잖아요 느낌이.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느낌이 그냥 귀엽다.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디. 여행을 놀러 갈 때라도 여기다 뭐 짐 넣으면은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나요 느낌이? 그렇네요. 네. 이거를 아 앰프를 넣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 여기를 접어갖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런 게 있었으면은 네. 이렇게 오 이거 진짜 그죠? 이렇게 하면 진짜 되게 좋았을 텐데 여행 가면 갔다. 이런 기본 세팅이 없는 게 살짝 아쉽네요. 네 어쨌든 이런 전용 가방이 동봉된다는 거 네. 매력적입니다. 네 이렇게 다 살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51만 원이에요? 51만 원. 네. 저는 개인적으로 51만 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랄까 사운드도 괜찮고 뽑아내는 것도 그렇고 만질 수 있는 영역도 많고 그리고 저는 좀 반했어요. 그 중음력 만질 수 있는 게 레인 네. 미들킹이에요. 네, 네. 미들킹. 저 그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하시죠. 네 레인 미들킹. 네. 네. 안 그래도 미들이 좋았는데 그 미들을 다양하게 주파수 별로 그 매력을 다 체험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 A1 플러스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가대역 어쿠스틱 앰프의 기준을 잡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50만원은 이제 이 정도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점수 몇 대 몇? 네, 8.5, 8.0. 야, 확실히 점수 올라갔죠? 네,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건 뭐 매력이 있습니다. 네, 매력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뭐 버스킹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쓰기. 네네네네. 네. 들고 다니기도 좋고. 네네. 네. 이렇게 A1 플러스라는 재수 없었던 네이밍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기의 이름값을 해내는 맞아요. 네, 그런 퀄리티를 보여줬고요. 레이니가 어쿠스틱 기타 앰프를 상당히 잘 만드는구나라는 걸 이번에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A1 플러스보다 네. M1 플러스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미들. M1 플러스. 미들. 아, 미들. 아, 미들은 미들 내가 넘버 원이다. 원이다. 그렇죠. 아, 괜찮네요. 네. 네, 하여튼 레이니의 미들. 참 레이니가 이 뭐랄까 이 EQ 대역대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레이니 일렉 기타 앰프는 또 베이스가 미친 듯이 세서 레이니 막 그 합주실에서 쓸 때 베이스 1에다 놓고 치고 막 이래야 베이스 안 잡아먹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EQ에 대한 어떤 그 특색을 심어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게 특색이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네요. 레이니의 새로운 매력을 알게 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앰프.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엉망진창이었던 우리의 그 어쿠스틱 기타 앰프 머릿속에 있었던 점점 정리가 되죠. 네. 약간 정립을 우리 레이니가 해줬잖아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초창기에 우리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에 대한 우리가 그런 어떤 로열티 같은 게 좀 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나중에 레이니에서 계속해서 어쿠스 캠프 더 좋은 것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더더욱 반갑게 리뷰를 할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레이니 앞으로도 좋은 어쿠스틱 기타 앰프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또 이 가격대에 다른 좋은 앰프들 나와서 또 어쿠스틱 앰프 시장에서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좋은 기준으로 모델들을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앰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